상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규곤요람 조식방 저자 미상이고요. 1795년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고문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. 1. 백미 두 말 닷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낸다. 2. 누룩 물네 말을 끓여 세 말이 되면 그 물로 죽을 쓴다. 3. 나무 주걱으로 계속해서 많이 저어주어 죽이 반 정도 익었을 때 내어 식힌 다음 고운 누룩 새우과 밀가루 시럽을 함께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. 덧술. 1. 거품이 일고 술이 되면 백미 다섯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하룻밤 지난 후에 건져서 익도로 찐다. 2. 끓인 물 여섯 마리를 넣어 버무리고 식힌다. 3. 누룩 한 대를 고루 섞어서 밑술과 버무려 항아리에 봉하여 익힌다. 다 익은 다음 너무 많이 줄었으면 백미 두 대를 깨끗이 씻어서 죽한 덩이를 수어 술에 부어 익혔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 나무 주걱이 필요하겠습니다.